너무 지하철 메타라. 그러니까 지하철에 있는 사람들이랑 복잡한 것 같아. 그 대학생들 미팅 나온 거 아니야? 네. 여러분 새로운 곳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수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비스 앰베서더 수원 호텔 뷔페에 와 있는데요. 오늘 예전부터 저희가 엄청 하고 싶었던 회식 그건 아니고 눈치 게임. 오, 호텔 뷔페 음식으로 눈치 게임 하는 걸 오늘 해보려고 공간 협찬을 받아가지고 여기 왔습니다. 여기 엄청 예뻐요. 그러니까 화사하네 아주. 아주 화사하게 음식도 엄청 많습니다. 그냥 대충 눈으로 보기에도 진짜 100개 가까이? 그러니까 디저트만 60가지래요. 아 진짜? 진짜? 원래 우리가 눈치 게임하면 재료 하나씩 사와서 요리하는 건데 그럼 뷔페에서는 어떻게 하죠? 뷔페에서는 라운드별로 카테고리 그 중에서 메뉴 자기가 먹고 싶은 메뉴를 하나 떠와요. 다른 사람이랑 그 메뉴가 겹친다? 그러면은 그걸 못 먹게 되는 거죠. 못 먹으면은? 못 먹으면 여기야. 아 고생이 먹어. 요 힘으로 오늘 고생은 호텔 뷔페 먹방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눈치 게임 하나 집에 가고 치는 거를 다 먹겠다고 했습니다. 일부러 겹치는 거 잔머리세요. 가지 이런 거를 다 겹치게 다섯 접시를 가지만 먹어. 그래. 가지 우리도 안 겹치면 맛있게 먹는 그래. 거예요. 눈치를 한번 잘 봐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라운드 양식 코너입니다. 오, 양식 진짜 많아. 순서는 뭐 일단 앉은 순서대로 출발하죠. 아, 오케이. 아, 그치. 눈치 게임도 첫 번째가 안 드세요. 자, 그럼 한번 눈치 게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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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 고. 눈치껏 해. 와, 너무 맛있겠다. 와, 너무 맛있게 왜 이렇게 많아? 처음 보는 것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양식 코너. 아. 일단 고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뭐 이렇게 많아? 여덟, 아홉. 튀김에 피자. 와. 빠르게 피자. 저는 근데 뭐 확실히 정했습니다. 뷔페 오면은 처음부터 뭐 뜹니까? 당연히 고기 뜨죠. 여기 뷔페에 잘 나가는 괜찮은 고기가 지금 어떤 거예요? 양갈비는 네네. 추천할 수 있는 고기입니다. 아, 노즈마리 양갈비 부위요? 양갈비! 홍잎도 맛있습니다. 아, 홍잎! 왔다! 왔어요, 첫 번째! 따라라라! 너무 맛있어요! 오. 저는 와. 양갈비! 양갈비! 맛있겠지! 대박! 아 제발! 아 제발 가져오지 마 진짜! 아 진짜 제발 가져오지 마! 아 눈치 챙기자! 나? 나 눈치 있는 사람이지? 평소에? 아 근데 저는 진짜로 처음에는 고기가 좀 안 들어가는 사람으로서 바로 고기를 짓기는 좀 힘들겠네요. 제가 볼 땐 이거 이런 생선으로? 내로구이도 진짜 맛있겠다. 정했습니다. 네. 거울이야 뭔가 다른가 봐. 오, 잘했어. 우와. 잘했어. 우와. 파스타? 여기는 파스타를 직접 바로 조리해 주시는 거야. 그거를 지나칠 수가 없었지. 아. 아, 뭐야? 잘했어. 고기 할 줄 알았어. 야, 이거 야 아마 소정이가 가져올 텐데. 안돼. 예, yeah. 아, 뭐 고민할 거 있나? 제가 좀 눈치 좋기로, 아니다, 눈치 안 좋기로 유명하긴 한데. 오, 야, 거기도 종류가 엄청 많네. 토마토, 몽골레, 크림. 아, 지투가 가져올 것 같아, 몽골레 파스타. 왜냐면 지투가 맨날 그거 성대모사 하거든요? 몽골레 파스타 하나 이거 맨날 하는데. 아니야, 근데 지투 해리가 양갈비, 양고기를 진짜 좋아해. 똑똑. 오오 벌써 제발 아 다르다 다른 거다. 등갈비? 어, 아 통밀이다 이거. 통밀. 통밀. 아 이것도 맛있겠더라. 진짜 위험했어. 나 주방대표님 꼭 먹으라고 추천해 줬어. 아 진짜 나도 물어보니까 근데 은근 생선 요리를 많이 먹는다는 거야. 드디어 제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이미 사람들 뭘 골랐을지 대충 감이 온단 말이에요. 그 양식했을 때 대표적으로 떠올리는 그런 음식들을 퍼겠지. 오, 바베큐 폭립 이거 괜찮다. 바베큐 폭립, 로즈마리 양고기. 뭐야 이거? 양갈비, 양갈비. 어, 로즈마리 양갈비. 어, 폭립. 어, 나 폭립 진짜 좋아한다. 맞아. 그럼 찹스테이크, 폭립, 그다음 전 양갈비 이 중에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난 제가 먹을 수 있을지. 알았습니다. 어 왔다 왔다. 드디어 왔다 드디어. 아 파스타 파스타. 어어 다른 파스타. 안겼었어. 안겼었어. 아 그래 소정이 조개 싫어해서. 나 봉골레 파스타. 우리 다
나 먹겠는데? 아, 야 해리는 이제 해리만 남는데 제가 먹을 수 있을까요? 오, 벌써 왔어, 벌써 왔어. 야, 고기 줄게. 야, 빨리 들어와. 오늘 왔다. 아, 잠깐만. 아, 잠깐만. 뭐야? 아, 그럼 천만 원 줬잖아. 양반지 갖고 오면 어떡해? 어, 해리. 어, 왜 이래? 아, 진짜 뭐야, 지금? 잘 먹겠습니다. 먹자, 기다리지 마, 기다리지 마. 아, 나는. 자 주세요 주세요 양갈비도 아니 물어보니까 양갈비가 여기 가장 메인 메뉴인데 아니 뭐 30분이잖아 30분 야 내가 이제 고를 때 1분씩만 해 뭐 이렇게 오래 걸려 아 양갈비 나는 이제 양갈비 먹으면 되는 거 같아 근데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이쪽에는 민트 젤리 싹 찍고 머스타드를 와 빛깔 봤을까봐 너무 예쁘게 나와 나도 눈치 게임 살살 할래 야, 내가 혼자 날라면 와 웬일로? 그러네? 우와 아니 저렇게 어떻게 깔끔하게 뜯겨? 이게 음식이 한번 입에 들어오고 나니까 더 배고파 더 먹고 이렇게? 싶어 와 소스까지 긁어서 먹었다 와 진짜 깔끔하게 잘 먹었네 진짜 배고팠나 봐 자 그래 이제 두 번째 라운드는 좀 빨리 진행을 할게요 두 번째 라운드 코너는 중식 코너입니다 아 나 잘 모르는데 일식은 아 이게 내가 먹을 수 있을까? 가리비, 생선 초밥, 장어 초밥 있네 뭐 이거는 뭐 뻔하지 지금 배가 아주 부푼 상태이기 때문에 난 바로 정했어 처음 먹어야지 초밥 장어 초밥 너무 맛있겠다 이거 먹어봐야지 아 진짜 평소 같으면은 회랑 연어 꼭 먹어야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선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끝났죠? 랄랄라라라라라라 너무 떨려 자 이렇게 다섯 명 메뉴를 다 떠왔고요 이번에는 싹 다 가려왔어요 어떻게 시키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싹 다 가려왔어 한 명씩 가볼까요? 그래 자 제가 꼽은 음식은 바로 참치다 참치 가리비입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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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수석 자 저는 장어초밥을 가져왔습니다! 장어초밥! 아~ 가리비 가져왔지? 그래 어떻게 되려나? 가리비 가져왔지? 나는 가리비 옆에 있는 새우! 아니 이거 뭐야? 여기서 진짜 튼실하더라! 그니까! 아 다행이다 새우가 또 보이네 아니 나 너무 소심 플레이 했나? 튀기! 진짜 안 걸리겠다. 웬만한 안 걸릴 것 같아. 어, 태우 왜? 아니야, 이거 일부러 이런 거야. 아, 일부러 그러지. 아니야, 이거 일부러 이런 거야. 아, 일부러 그러지. 나도 아무도 가져오는데! 도미네! 아, 나 어떻게 먹고 싶나?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야, 이 사람들 이걸 피해가네. 드디어 먹는다. 나 연어 가져올 거야. 맛있어? 우와 그래 드디어 먹네 나 진짜 맛있대 와 아 남의 게 왜 이렇게 더 맛있어 보이지? 와 튀김이 너무 맛있어 보여 나 약간 가리비랑 고민하게 했는데 우와 뭐야 프링글스 아니야? 우와 뭐야 프링글스 아니야? 어 저거 진짜 맛있는데? 잘 맞았어 진짜 여기 똥똥해? 그래? 어 근데 아까 먹던 고기 난 계속 이거 먹어야지 근데 저것만 먹었는데 저것만 먹었는데 어 너무 맛있는데? 아 근데 뭔가 다 같이 한 번까지 먹으니까 좀 재미가 없네 좋다고 얘기한 줄 알았는데 아 뒤뚜가 제일 맛있게 먹은 것 같아 대박 나 완전 대박 뽕잎도 먹었고 새우도 먹었고 오오 모르겠다 집에 가라 나 이제 너네 못 먹게 근데 진짜 그거 안 됐지 다음 라운드 갑니까? 다음 라운드 자 다음 라운드는 중식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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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요 사실 중식 되게 기대되거든요. 뷔페 갈 때. 맞아. 아, 나 이제 먹을 만큼 먹었고 해리가 만두 좋아하는데. 빨리 가 빨리. 중식. 아, 나는 저는 뭐 오늘 운이 좋으니까. 아, 중식 나 너무 좋아하는데. 이거 너무 맛있겠는데, 근데 샥스핀? 고용 배살 샥스핀. 먹어라. 냄새가 뭔가 섞이지 않는데? 똑같은데? 뭐지? 배우 먹고 싶은 거 먹는다 너무 맛있겠다 아,
침나. 생각만 해도 침나. 그럼 신 건가 봐. 탕수육인가 봐. 신 건가 진짜? 아니 탕수육이 없던데 꿔바로우가 있던데. 깐풍기. 깐풍기? 지금 세 명 다 깐풍기인 느낌인데? 중심에 뭐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깐풍기를 진짜 좋아하는데 어영육수도 있네. 고추 잡채도 있고 깐풍기, 깐풍기. 고민되네. 이거 살짝 고민되네. 아까 보니까 이거 깐풍꽃게 이것도 맛있어 보이고 꼬바로, 꼬바로, 꼬바로 너무 맛있겠다. 다 골랐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한 번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짠! 와! 들어오는데 냄새가 안 떴어. 똑같은 냄새가 들 뻑 됐어. 여기 겹친 거 아니야? 아니야. 저는 꼬바로우고요. 저는 깐풍기야. 여기는?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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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만두로. 아니 저도 그런 거면 깐풍기 가져와야지 마음아. 근데 보니까 나도 딱 그거였어. 이거 따뜻 맛있겠는데. 나랑 식사에 갔다고요. 계속 먹어가지고 이제 이걸 땡길 때가 온 거야. 그런가 봐. 자 그러면 아 이거 구탱이 좋아하는구나. 아 이거 샥스핀이야? 샥스핀이요? 유산슬 샥스핀인가 그래요? 유산슬 샥스핀. 구탱이 좋아하는 걸로 나왔네. 그러니까 둘 다 아주 지금 정선이가 구탱한테 아주 구탱 먹으라고. 구탱은 날 선택했어 알겠어? 미련을 버리라고. 나랑 충분히 지냈어. 너 해. 눈치 게임 촬영할 때 집에서 밥에다가 계란 하나 부쳐먹고 나와야겠다. 안돼 안돼 그 예민한 텐션으로 해야 돼. 아 그래? 지금 너랑 나랑 봐봐. 어느 정도 먹고 나니까 지금 뭐 약간 이렇게. 아니야 나 지금 너무 먹었다고. 나 튀김 먹었다고. 나 먹고래 파스타. 미안. 괴로워요. 자 다음 이제 마지막 코너죠. 한식입니다. 한식은 음식이 아니야. 그건 소울이야. 아, 갑자기야. 무슨 줄 알았어. 좀 행운 좀 빌어줘봐. 지금 그래? 와이프가 아무것도 못 먹고 있잖아. 그래 그래. 행운을 빌어줄게. 이번에 한식이잖아. 약간 편육 같은 거 어때? 아, 나 그걸 안 좋아해. 안 좋아하는 걸 담을 수 없어. 자기 화이팅. 내가 성공해. 와, 뭐 냉채. 아. 많이 몰릴 거 있네. 육회 이거 아주 인기 많을 것 같아요. 아이씨 모르겠다. 고기 먹어야지. 역시 한식에는 갈비찜이죠. 제가 저번 혼밥식 때부터 태연이 갈비찜 먹는 거 얼마나 먹고 싶었는데. 육회도 맛있을 것 같고 한식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게 그런 궁중 음식 이런 거 유명하잖아요. 처음부터 생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한식이 뭡니까? 한식은 음식이 아닙니다. 한식은 정성이고 감동입니다. 그 정성과 감동이 들어간 음식으로 좀 바로 픽하겠습니다. 아니 좀 누가 뜨거운 것 같기도 한데 원래 이렇게 없었나? 자 이제 그러면은 메인 메뉴의 마지막 마지막 라운드. 이건 먹어야겠어 진짜로. 겹치면 못 먹습니다. 똑같이 자 한 번에 열어봅시다. 하나 둘 셋 짠! 아니 뭐야 다들 갈비찜을 받아왔어? 와 이거 소중 사랑하는 거야. 에이 갈비. 와 아니야 이거 아무도 안 가져가. 뭐야 이게? 아니 불편해서 뭘 먹고 싶은 거야? 이게 뭐야? 아이고 안 듣고 먹을게요. 잘 먹습니다. 아 너무 한식 메인 요리야. 자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그쪽 왜 먹으려고 그래? 경찰 잡고? 경찰 잡고. 자 갈비찜을 잡아갑니다. 아 나 진짜 저거 그 언니 혼밥했을 때부터 먹고 싶었어. 그랬지. 그건 혼밥인데 내가 너 해줬는데 그걸 또 먹으려고 욕심쟁이야. 그때 기억을 못 잊어서. 그럼 맛없게 하든가 맛있게 하니까 더 먹고 싶잖아. 아. 와 갈비 나는 이제 갑자기 갈비찜을 세 개로 깔았어. 오. 부들부들해. 와. 완전 부들 부들해요. 와 부들부들. 맛있다 맛있어. 아 저거 보니까 침 나온다. 이거 봐야지. 좋아 예. 나는 부드리고. 지금 갑자기 특별 메뉴가 나왔다고 해서 이거를 갑자기 줬어.
대박 나오는데. 랍스터랑 스테이크가 그냥 한 디쉬 안에 있는. 와. 이거는 이제 특별 디쉬니까. 그러면 특별 게임을 하나 하면 어떨까? 오, 좋아. 접시는 단 세 개입니다. 눈치 게임 시작해서 1, 2, 3 안에 들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자, 눈치 게임 시작! 1, 2, 3! 아니, 이게 힘든데. 3을 올리면 3을 안 붙여. 해봐도 봐야 된다. 어떻게든 다 외치면은 나 같이 못 먹는 건데. 나 스테이크 먹어. 뭐해? 혜리 일부러 봐주는 거예요? 자, 다들 풍족히 먹었죠? 네! 와, 마지막 그 랍스터 그거 못 먹는 게 크다. 자, 이제 메인 메뉴는 얼추 먹었고 마지막으로 먹을 건 디저트입니다. 아, 나 빵순이야. 다시. 자, 디저트 뭐 다양하게 있다 하니까 잘 보고 신중하게 골라오시면 됩니다. 나 빵순이라고 했어. 이제 디저트 타임이거든요? 디저트 하면은 또 아이스크림도 있고 커피도 있고 뭐 어머 이거 봐 이거 봐 너무 맛있겠잖아 딸기 머핀부터 시작해서 쿠키랑 뭐 이런 거는 와 케이크도 있네? 이거 진짜 맛있겠는데? 자 빵순이 출발! 뭐 이런 과일 데니쉬도 있다 데니쉬 롤 데니쉬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와 맛있겠다 디저트 케이크 나게 오! 헐! 저는 몸상 털어보겠습니다 못 가져가게 원래는 케이크를 먹으려고 했는데 이거랑 눈을 마주친 순간 이걸 먹어야겠습니다 우와 티라미수랑 커피랑 먹으면 어? 내 진짜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자, 다 떠왔고요. 자, 이번에는 한 명씩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정은 오픈해 주세요. 저는 케이크! 어, 다 치우면 되는데. 복숭아 청포도 케이크입니다. 저거 이거 맛있어 보이더라고. 해리. 빵순이. 자, 빵순이의 선택은 얼그레이 파운드 케이크. 얼그레이. 나는. 맛있겠다. 아 진짜 디저트가 많은가 봐. 디저트는 안 겹치겠는데. 나도 내가 되게 좋아하는 크림브릴레. 와 크림브릴레가 있었어? 나 저거 가져올 거야. 내가 한 개 남기고 다 가져갔거든. 나도 좋아하는데 난 못 봤어. 하지만 나도 내가 진짜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아 이게 있더라고. 야 이번에 한 명도 안 겹쳤네. 다행이다. 자 이번엔 디저트는 맛있게 드시죠. 맛있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이스크림도 그거 알았어? 쫀득쫀득한 아이스크림? 젤라또 같은 그거더라고. 아 맛있어. 이거 뭔지 아시죠? 약간 토치로 지져가지고 이거 달달한 거 위에 있고 계란 아 부드러. 저는 거기 자리에 있는 거 다 가져온 거예요. 아 진짜. 멋있었네. 똑같네. 아니 해리는 나랑 옹차입이 들어가 아주 그냥 맛있는. 퍽퍽하지 않아? 그래서 이게 얼그레이 갖고 왔거든요. 이거 물에 담가서 먹으면 돼요. 역시 케이크는 생크림이 들어간 케이크 먹어줘야지. 너무 맛있다. 소정이가 항상 하는 말. 역시 모모는 모모한 대로 모모 해야지. 잘 먹었어요? 저도 잘 먹었습니다. 저도 잘 먹었습니다. 뷔페 랍스터 커리. 자 오늘 이렇게 뷔페에서 뷔페. 눈치 게임 한번 해봤고요. 오랜 우리의 로망이었는데 르자르댕 뷔페에서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재밌게 영상 찍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또 다른 우쏘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뚜루뚜뚜뚜뚜뚜루 우쏘.